해로운 오기린 뒤에게 첫해 과업관철이 떨쳐나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연구 목표와 기술발전 목표, 생산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짜고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향료공장이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향료의 국산화와 향료 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의 기술, 우리의 차원으로 인민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갖가지 향료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인민의 요구를 창조의 기준으로 삼고 향료의 질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짜고들어 새 제품 개발과 질 제고에서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천연향료 추출 기술을 개발하고 천연향료 생산에 실질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하여 모두가 분발해 나섰습니다. 특히 여기서 식용 및 공업용 조합원료의 천연 종류들을 더 많이 이용한 데 뭐를 받고 과학기술적 지표를 확정한 데 기초해서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나가면서 제품 생산을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원료, 우리의 자원으로 향료를 개발 생산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 공장의 연구사들은 우리 나라의 산가들에서 자라는 식물의 꽃과 잎, 열매, 씨 등에서 향기롭고 건강에도 좋은 여러 가지 종류를 높은 수준에서 추출하여 천연향료를 생산 보장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향료 식물들에서 추출한 천연 종류들을 이용하여 공업용 조합향료에 적극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질 좋은 향료 제품들을 생산하여 경공업 공장들에 보내주겠습니다. 지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향료 공업의 주체화를 더욱 다그치어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조선산업미술 창작사 창작가들이 산업미술 도안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창작 열풍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창작사에서는 당제 8차 대회 결정관철에서 관건적 우위를 가지는 올해 진군의 보폭을 첫걸음부터 크게 떼잡는 그 설계도인 계획부터 혁신적으로 실속 있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의 산업미술 발전 방향과 실제적인 개선 대책을 연구 토의한 데 기초해서 올해의 창작 계획들을 확정했습니다. 일꾼들부터가 잡돌이를 새롭게 하고 모든 사업을 조직 전개하고 있으며 창작가들이 실용적인 측면과 미적 측면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명도안들을 내놓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창작가들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인민들의 감정 정서에 맞는 도안들을 창작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를 이어가면서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문명 수준에 따르는 제품 상표 도안들과 의상 도안들을 비롯해서 많은 창작 도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산업미술 창작에서는 실용성과 미적 가치가 섬세하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산업미술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추동하는 초크대의 사명을 시행하며 조국의 국가무량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애국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안의 종 하나, 선 하나에도 인민들의 미적 요구와 편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각종 도안들의 강렬성과 집중성, 상지성을 높여나가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맺고 충분한 기술 합의를 진행한 데 기초하여 현실적 요구를 종합기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야 다양한 주제의 공업 및 상업미술 도안들을 보다 새롭고 특색있게 창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적 특성과 시대적 미감이 맞는 특색있는 산업미술 도안들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창작, 창조 활동을 더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평양 화초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꽃종자들을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게 풍토순환시키고 논리 재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당 제8차 대회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와 화초, 지피식물을 조화롭게 심어서 도시의 면모를 일시키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는데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서 좋은 화초 품종을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꽃을 많이 생산하자면 꽃 생산을 과학화 공업화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제기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들에게 이 진귀한 화초들을 많이 꽃 피워서 이 생활환경을 문명하게 해주려 하시던 장군님이 그 뜻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올해 이 랑가에 속하는 허접난이라든가 또 이제 천남성가에 있는 안뚜리움 이렇게 우리나라에 아직 그 널리 보급되지 않은 화초들의 새 품종을 육종하고 또 그 화초들을 많이 생산하는 데서 이제 계절적 제한성을 받지 않게 우리나라 원심 조건에 맞게 그 생산을 과학화 공업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운세민토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기급도 비상한 흉룡족 요리와 각오를 안고 세민토 생산의 도움을 세차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원수님을 우리 기업소의 명예지분으로 모시고 일하는 우리 노동계급이 전농영제 8차 대회에서 주시는 웅변 부상실현에서 언제나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더 짜고들고 여대 우상 간의 경계를 더 강화해서 언제나 세멘트 생산의 경험을 더 길려나가겠습니다. 세멘트는 영영을 나 이것이 우리 상업노동계급의 한결같은 신념이며 의지입니다.